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현재는 죽도정에 왔습니다. 죽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양양 8경 중에서 제 6경인 장소고요. 말 그대로 바닷가 인접해 있는데 파도가 엄청 세네요. 해저음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죽도정이라는 명칭이 송죽이라고 해서 그 풀이 이곳에서 많이 난다 해서 죽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특징이 원래 섬이었는데 이곳이 연결돼서 이제 육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곳에서 이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서 있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죽도 전망대항 주도암 인구 해변이라는 곳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인구 해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부채 바위라든지 좀 이색적인 바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선녀탄과 신선바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언덕길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죽도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 같은 경우가 높이가 대략 한 25m, 30m 되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의 풍경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실 때에는 내비게이션으로 그 양양 죽도 정을 검색해서 오시면 되고요. 주차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료 주차기 때문에 차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갓길에다 주차하고 오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푯말에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것이 이쪽에서 대표적인 바위인 부채바위거든요. 부채가 이 풍경이 정말 부채 같고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이쪽 양양 같은 경우가 파도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서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죽도정에 있는 인근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방파제에서는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닐낚시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저쪽 방파제에서도 테트라포트 위에서도 이제 낚시를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저쪽 반대편에서는 서핑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고요. 특히나 죽도 전망대에서 본 바닷가의 풍경을 한 번씩은 꼭 보길 권할게요. 요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양양 죽도정까지 한번 여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계속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서 바다 양양 여행 계획 세우실 때는 어떠한 곳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죽도정에서의 라이브 방송은 이걸로 종료하도록 할게요.